3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크로아티아 국경 쪽으로 가다가 국경 근처에 몬테네그로 젤레니카라는 곳에서 여기 유료 캠핑장에서 캠핑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몬테네그로를 그냥 지나만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구경할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이 걸려버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크로아티아 국경 넘어서 두브로브니크로 갈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국경까지는 15km고요. 한 20분 정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캠핑장 잡아놓고 이쪽에도 와봤었거든요. 요 산 왼쪽 편에 올드타운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는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국경인 것 같고요. 검사가 빨리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야. 부스 간소하네. 어디 뭐 버스표 파는 부스 같이 생겼네. 같아요. 여기 짜면 버들 컬리스. 근데 뭘 반응도 안 하고 저를 서 있네. Hey, you're coming from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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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I drove from Korea here. Where are you going? Croatia. Croatia? Yeah, Dubrovnik. And Slovenia, Italia. My final destination is Norway. Norway? Yeah. Oh my God. You're making a journal. Yeah. How many kilometers? I started Vladivostok, Russia. 19,000 kilometers. When I across the Russia, there was heavy snow, so winter tire. Yeah. 그럼 여기 가자 김에. That's car paper. Driver license. No, car. That's car. Yeah. 우리나라 서류가. 너무 가득하다는데. 우리나라 영문 자동차 등록증 좀 바꿔야 됩니다. 국경에서마다 A4 용지에 인쇄한 걸 주니까 이게 무슨 카 다큐먼트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동차 등록증을 글로벌에 맞게 영문 겸용으로 쓰던가 아니면 좀 폼나게 좀 만들어주지. 저도 지금 A4 용지로 인쇄된 영문 자동차 등록증을 몇 번 접다 보니까 접은 부분에 터너가 좀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국격에 맞게 이런 것도 좀 바꾸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잘하는데 왜 이런 거는 못하는지 몰라. 이제 가는 데마다 저 서류를 주면 카 다큐멘트 갖고 달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너무 허접하거든. Thank you very much. 네, 국경 통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 5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몬테네그로 출국이고요. 크로아티아 입국은 여기 넘어가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 입국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생겐 국가에 한번 입국했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아티아 국경 갔습니다. 승용차 직진, 화물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승용차는 왼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녹색 신호등 들어와 있으니까요. 저로 가면 되겠죠. 여기도 입국이 빨리 되기를. 앞에 차 한 대 있네요. 버스들은 좀 많이 있고요. 굿모닝. Car paper. Car paper. Yes. You have green car. Yeah, green car.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Dubrovnik and my final destination is Norway. Okay. And Plitvice. 중요하지, Plitvice. So beautiful. Expensive. Yeah, expensive. Thank you very much, sir. Bye. 크로아티아 국경 4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여기 또. 회사
I can understand what you say. He is something to declare for the customs control. Customs control? Yeah. Yes, do you have cigarette? 20. I want to see cigarette. Not possible box. Open. 시간이 그냥 이게 전부라고 해버리지. 대체 어 가는데 아까? 네, 크로아티아 들어오는데 패스포트 검사하고 차는 금방 했는데 이쪽에 세관에서 담배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있으니까 있다고 그랬더니 열어보래요. 담배가 저 안쪽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보통 1인당 한 보루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인당 두 갑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두 보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에 샀는지 알바니아에 샀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가 바코드 같은 걸 보더니 하나는 그리스 산 게 맞고 하나는 터키에서 샀는데 그리스에서 산 거는 관계없다고 하네요. 같은 이유니까요. 그런데 터키에서 산 거는 두 갑밖에 안 된대요, 1인당. 그래서 네 갑은 원래 있는데 빼야 되는데 저희가 세 명이니까 어찌됐든 담배는 저 혼자 피우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냥 보내주네요. 네, 크로아티아 넘어왔습니다. 딴 거 모르는데 담배 때문에 저걸 다 빼네. 아, 담배를 하필이면 제일 깊숙이 넣어갖고. 나는 뭐 차 안에서 마약 검사라도 하는가 하면 저렇게 여는 줄 알았는데 담배 하나 때문에 지금. 아, 내가 담배를 깊숙이 넣어놓으니 그러지. 네. 없다고 하면 그냥 혹시나. 가겠던데. 맞아. 차 문 쪽에 있는 거 누가 보여주고 치울라 했더니 괜히 또 없다 했다가 있으면 그렇거든. 옆차들도 다 담배 있느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담배를 제일 많이 사오는 게 싸니까. 터키나 이런 데서 여기하고는 좀 가격 차이가 워낙 나니까 터키에서는 한 갑에 우리 돈으로 2,200원 한 것 같은데 여기 한 갑에 만 원이니까 담배를 엄청 사오고 있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경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지. 네, 다시 생겐 지역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생겐 90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씩 여행하시는 분들은 생겐 90일 걸리면 저 남쪽에 모로코라든가 과거에는 이 크로아티아가 생겐 도피지역이었거든요.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터키 이런 데가 생겐 도피지역이었는데 크로아티아가 올해죠. 2023년 1월 1일부터 생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장기 여행자들한테는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또 특히나 크로아티아는 관광지가 많아서 시간 때우기 참 좋은데 한 2년씩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어딜 가든 또 리셋하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겐 만료되면 다시 나왔다 들어갈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리스에서 생겐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20일 정도 만에 유럽을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만 돌지 샅샅이 뭐 구경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장기 왔을 때는 또 저희도 생겐도 한번 리셋 해보고 그런 세월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보루비니크 바로 옆입니다. 두보루비니크도 세계적인 관광도시인데 거기 보고 저희 막내딸이 저희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로 넘어와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큰딸은 터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딸도 빨리 언니 만나서 터키 잠깐 구경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아테네에서 터키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플리트 비체를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한번 가봤는데 가본 곳을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플리트 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딸한테 거기는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일정을 조금 미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브르브니크 보고 플리트 비체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가 뭐 자다르, 스플리트 이런 데 해안도로도 엄청 좋은데요. 거기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사진만 찍고 가고 막내딸 보내고 저희는 내려오면서 다시 구경을 하던가. 당초 계획은 제가 두브르비니크 보고 자다르, 스플리트 갔다가 스플리트 쪽에서 페리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계획을 했었는데 플리트 비체가 저 북쪽이거든요. 다시 내려오기가 그러면 딸 공항에 데려다 주고 저희는 육로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 구경하고 페리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든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거의 다 왔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도심은 17km 남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두브로브니크 공항 지났습니다.
예, 제일 먼저 두브로브니크 술루니산 전망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 전망대는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가 있으니까 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전망대 없나? 봉터가 있으면 사진은 찍고 가야지. 물 색깔 좋습니다. 전망대 맞나 여기가? 네, 저기 밑에가 두보로브니크입니다. 저기도 무슨 섬 같네요. 섬에도 뭐가 성이 하나 있네. 여기가 전망대 올라가는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일반 통행 같아요. 응? 우회전 금지돼 있고 X 돼 있어요. 전망대라고 돼 있는데. 방금 뒤에 우리 방금 우회전 할 때 우회전 금지. 뒤에 차 오는데. 온다. 이거 아니 그거 돼 있는 거는 트럭이었다 트럭. 아 그래? 아 가네. 정차 안 된다고 보면 돼 있고. 800m X는 뭔데? 정차가 안 가는 거죠? 네, 800m 구간에 저게 주정차 금지야. 그러니까 800m 구간에는 차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지. 이렇게 길이 좁으니까. 위에 물차 내려온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저런 봉통 다 피할 데 있어. 빠르게 가면 될 것 같아. 가자. 세워줄게. 중간중간에 여기 피할 데를 만들어 놨잖아. 다 사람 된데. 이쪽에 성이네. 성문을 우리가 통과하네 지금. 와 경치. 여기서 뭐 사진 찍고 난리 났다. 두보로브니크 술루니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밑에가 두보로브니크고요. 술루니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마을 경치는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가 더 낫고요. 이제 점심시간 돼서요 스파게티 해 먹으려고 차림했습니다. 물 끓이고 있고요. 짐 한번 꺼낼 때마다 이삿짐입니다. 의자는 막내딸이 하나 또 뽑아 먹었습니다. 막내딸 다리 안 다친 걸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때는 내 걱정하더니 이제 의자 얘기하네. 넘어지니까 내 걱정하더니 의자 네, 스파게티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망대에서 두브로브니크 시내 구경 갑니다. 저기 밑에죠.
네, 이렇게 걷다가 이런 문이 있거든요. 여기가 성벽 올라가는 길인데요. 성벽 올라가는 쪽에 이 티켓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여기 위로 올라가면 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는 두보로브니크 관광 마치고요. 이제 플리트 비체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짧은 구간 보스니아 국경이 있거든요. 지형이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 크로아티아 땅인데 크로아티아를 가려고 그러면 바닷가 쪽에 잠깐 보스니아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상적으로 차들이 넘어다니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가보죠. 여기 가다 보니까 이게 새로 낸 도로 같거든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짐작에 중간에 보스니아 국경을 잠깐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지나고 바로 지나가는 길을 새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맵스미 내비게이션은 아예 길이 없다고 나오고 시직은 제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옛날 길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좀 더 가보죠. 이 섬으로 들어가 버리네. 이 앞섬은 또 크로아티아 거거든. 섬에 다리를 만들어? 어떻게 넘어가는데? 다리 만들었겠지. 여기가 딱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국경이잖아 이렇게. 여기를 지나야 돼 원래. 근데 이렇게 돌려버렸잖아 이 기계. 여기 다리 만들어서.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는. 진짜 길이 있어 보이네 이거. 페리 아니야 뭘? 페리로 건너던가. 아니면 다리를 놨던가. 그런 길도 있네 플루체.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 관광버스 타고 가면 또 자기 그 나라들끼리 사실 사이가 그리 좋지 않거든. 옆나라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네들 그 바닷가로 배꼽만한 그거 차지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내가 역사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쟤들이 좀 수틀리면 막 관광버스 관광객들 다 내려라. 여기 프리트 비치 왔다가 가는 게 이제 여긴데. 그러게. 다 관광 코스인데, 일일 관광 코스인데, 저기서 시비 걸고 막 사 내려, 막 짐 검사할 거야. 그러면 그게 할 말은 없어. 그 자주권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불편했겠어. 다리 서로 생겼는데, 이미 지나온 것 같은데, 거기. 아니, 근데 구글 지도에도 있어, 이 다리. 정상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 지금 여기. 아까 거기 네비가 말하는 그쪽으로 갔겠지. 그쪽이 얘가 말하는 대로. 골로 갔어. 잘 돌아왔네. 잘 돌아오긴. 그러면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갔으면 국경 넘고. 우리는 이제 남들은 그냥 가는 걸 이제 국경 넘고 있는 거야 이제. 저희가 잠깐 세워놓고 지도를 다시 보니까 보스니아 국경을 두 번 건널 거를 보스니아 국경 앞에 있는 자기네 섬에 새로 도로를 뚫어버리고 국경 지나서 다리를 놔서 육지하고 연결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경 두 번 안 거치게 되니까. 조금 더 가보면 이제 다리가 나오겠죠. 어이구야 다리. 다리 나왔다. 야 저쪽이 보스니아인데. 이제 다리 때문에 너네 필요 없지롱. 저 오른쪽이 보스니아인데 그거 피해서 이렇게 돌려버렸어. 최근에 공사는 최근에 했어. 7달 전에 이미 질문이라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2022년 개통했대. 조금 전에 저쪽 편에서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갔으면 저희만 지금 국경 통과할 뻔했습니다. 어쩐지 가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서 돌아왔더니 국경 통과 안 하고 가네. 여기가 과거에 보스니아 국경을 두 번 넘어야 했던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펠레샥 대교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다리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스니아 국경에서 대기하고 여권 검사하고 진 검사하고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보스니아 국경을 건넌다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갔더니 뒤에 따라오던 관광버스들이나 다른 차들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돌려서 나왔더니 이렇게 편리한 도로가 생겼습니다. 저도 출발 전에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 다리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다리 때문에 시간을 꽤 절약한 것 같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넘어와서 지나가다가 대형 슈퍼가 있어서 장 보러 왔습니다. 마트가 엄청 커 보입니다. 마트 크네요. 맥주 한 캔은 얼마였어? 1.1유로. 1유로 초반대 다. 맥주는 1.1유로 정도 되니까 싼 편이고요. 네, 과자 종류는 우리나라나 비슷하고요. 얼마야? 2.19유로. 그러면 지금 환율이 좀 비싸니까 3,000원 좀 덜 하는데 좀 비싸긴 하다. 지금 환율 때문이지. 근데 유로는 뭐 우리나라 비싸도 요즘에 2,000원 네. 하니까. 공산품은 좀 비쌀 거야, 이런 나라가. 피클은 2.65고요. 이것도 사네. 해바라기 시유 3.22유로고요. 계란 10개짜리 2.92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10개짜리인데 3유로고요. 2.79. 이쪽은 햄 종류 있는데요. 2.25. 이건 3.98이네요. 고개가 좀 더 나가나? 좀 작은 거는 1.86유로고요. 소고기. 여기 이런 날은 소고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저건 돼지고기 같지? 돼지고기 킬로그램당 6유로. 삼겹살 같이 생긴 건 4.75유로. 아, 저게 삼겹살인데. 3유로. 저거는 지금 갈비살이 있는데, 목살 이런 거 사와야 되는데. 4유로, 4.75. 저거 한 덩어리 달랄까? 좀 많이 옵니다. 네, 크로아티아에서 기름 넣는데요. 크로아티아는 본인이 직접 기름 넣고 기름 다 넣은 다음에 그대로 차 세워준 상태에서 저기 앞에 사무실 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크로아티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카드도 되고 동전도 되는데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뭘 사 먹으면 바코드가 달린 종이를 줍니다. 그거 찍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유하고 빵 샀더니 이런 바코드를 주거든요. 여기에 보면 토일렛 쿠폰이라고 적혀 있죠. 이 바코드를 아까 그 기계에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5월 4일이고요. 저희는 어제 플리티 비치에 가는 길에 밤이 돼서 중간에서 아파트먼트 잡아서 자고 또 아침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플리티 비치까지는 105km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